선수 여러분, 8.16 배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배치에서는 일부 탱커가 상향이 되고 소환사의 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몇몇 챔피언의 기세가 안 불꺾일 예정입니다. 좀 센 것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정글들. 정글 좀 너프시켜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되겠어. 먼저 소환사의 꺽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탱커 챔피언에 주목했습니다. 맞아요. 탱 좀 안 쓰죠? 탱커 아이템의 위력을 강화할 생각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번 패치에서는 탱커 챔피언의 스킬을 기본적인 위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개흑센 아트록스 좀 너프해야 돼. 롤챔스도 그렇고 이제 레드 진영에서 아트록스 필벤인데 아트 너프 심각하죠. 아트 피즈 트린담이요? 고인담이요가 사용되나? 얘를 리메이크 한다니까. 얘는 상향 가지고 안 돼. 얘는 리메이크를 해야 돼. 같이 조정하는 필요한 일부 챔피언도 선보았습니다. 또한 4주에 걸쳐 실시되는 신규 실험 모드 돌격 넥서스의 알파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뭐지? 너 하나 생기나 보네. 심심하면 되더라. 이번 배치 기간 내 시작될 돌격 넥서스 게임 모드에서 적팀 넥서스로 적진해보세요. 그럼 협곡에서 뵙겠습니다.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배치 노트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하죠. 배치 하이라이트 조이. 얘는 맨날 러프된다. 맨날 조이 수면방울 하향해. 원숭이 Q 하향. 켄치 QW 변경. 레오나 W 상향. 끝이야? 신규 스킨 우주 애들. 마피아 브라움 나오나 보네. 따 간지난다잉. 메카솔. 이게 끝이네요. 간단하게 이것저것 패치노트 퓨리브 압류분 나왔는데 앞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게임 모드 알파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협곡에만 있을 거예요. 거의 안 가. 가끔 피서로 좋긴 하지만 거의 가지 않는다. 자, 라칸 체력과 방어력이 감소합니다. 라칸은 좀 이제 되게 유능한 녀석이었죠. 좀 이제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프하나 봅니다. 체력과 방어력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높은 기동력과 내구력의 조합은 대처하기 까다로운 편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라칸은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라칸의 게임 초반 내구력을 감소시켜 더 많은 챔피언이 라칸보다 쉽게 상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것도 그건데 라칸이 좀 너프됐네요. 너무 세긴 했어요. 뭐가 셌냐면은 라인전은 웬만하면 반망합니다. 라인전은 반망하다가 6을 찍으면 괴물이 돼. 6을 찍는 순간 갑자기 초사연돼요. 라카는 이제 진짜 궁 찍고 안 찍고 차이가 너무 큰데 W랑 이 스킬이 너무 범용성이 좋다 보니까 이니시를 너무 손쉽게 건다. 전멸만 있으면은 그냥 슈퍼 이니시를 걸 수가 있어요. 응? 궁 전멸 W하면은 그냥 바로 이니시가 돼. 그게 이제 너무 좀 이제 엽기스러웠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나대면은 죽일 수 있게 점수할 수 있게 체력을 좀 낮춘 모습이네요. 체력과 방어력을. 아트록스 요새 이제 협곡에서 미드라이너의 거의 패왕으로 자리 잡고 있죠. 대회에서는 필벤 솔랭에서 나와도 괴물 너프가 된 모양입니다. 2. 파멸의 돌진 기본 지속 효과 중 챔피언이 아닌 대상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 회복하는 체력이 감소합니다. 110부터 좀 쩔었어요. 이 파멸의 돌진을 처음 배웠을 때 사용하는 최대 충전 횟수가 감소합니다. 이제 한 번밖에 못 쓰나 보네. 딱 하나만 찍어도 두 번 돌진할 수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이제 줄어드나 봅니다. 처음 배웠을 때 최대 충전 가능 횟수가 한 개야? 좀 크네. 이거는 엄청 크네요. 궁 세 개의 종결자 재사용 대기 시간이 낮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합니다. 궁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 원래 패시브 살아나는 거에서 이제 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좀 더 좋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좋아졌다는. 자기 멋대로 킬 수 있어가지고. 아트록스의 위력은 대부분 적절한 수준으로. 예? 적절하다고? 전혀 안 적절한 것 같은데. 나만 그리 느끼나? 적절하지가 않아요. 위력이 이상해. 지나치게 세지지 않도록 공격로에서의 위력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한타 때는 그렇게 안 센데 한타 전에 이제 라인전에서 좀 괴물인데 라인전에서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나 그래도 센 놈인데. 이 파멸의 돌진 챔피언이 아닌 대상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 회복하는 체력. 절반 너프다. 야, 절반 너프는 좀 크네요.
절반이나 깎였고요. 절반 이상. 처음 배웠을 때 사용 가능한 최대 충전 개수는 이것도 절반.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 쓰고 한 번 쓰고 차이가 엄청 커요.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차이가 엄청 큰데 이러면은 좀 이제 갱도 잘 당하고 생존기도 좀 당하고 그 다음에 대시 두 번이 공격 쪽에서 되게 좋거든. 두 번 때리는 게 되게 큰데 하나가 되면은 초반에 그리 매섭지 않죠. 그 다음에 궁극기 세계의 종결자 일단은 이제 날개 펼치면 세지는 건데 초반 쿨타임 늘었습니다. 140에서 160초 20초 늘었네요. 이거는 좀 크다. 너무 셌어. 너무 막 쓰고. 그래서 너플 한 것 같습니다. 다이브도 쉽고요. 50 Q 파쇄극의 기본 피해량과 피해량 개수가 감소합니다. 50의 돌진기와 투명 상태가 되는 스킬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런만 보면 개사기예요. 이런만 보면은 순간적으로 입히는 피해도 폭발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건 맞긴 맞아요. 좀 이제 원숭이가 라인전 자체 능력은 약해. 라인전 자체 능력은 약한데 좀 세지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세지면은 뭐 대회전용 돌면 다 뒤져야 돼. 근데 너프가 좀 심각한데 그래도 원숭인데 이러면 거의 고인 수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아요. 원숭이가 뭐 잘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돌원숭인데 자주 보이지도 않아요. 야 기본 피해량이 엄청 너프됐네. 야 절반 3분의 1이다 10됐어. 야 10이야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너무 약한데요. 20이나 깎았다. 야 최종 야 20 깎았어. 개수는 10% 50 개 14기였어요 아 그렇대 14기였대 왜 이렇게 안 보였지? 개사기였다 합니다. 좀 세긴 셌어. 그래가지고 떡 너프가 됐다. 그리고 오리아나 요새는 이제 원딜러도 가끔 쓰이는 이제 변태같은 캐릭터인데 미드에 점점 나와요. 원래 좀 안 나왔어. 또리아나 시절 그립네요. 또리아나 오리아나의 기본 마법 영역이 감소합니다. 좀 짱나는 오리아나죠. 공 때문에. 오리아나는 구체의 사거리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적을 상대하며 군중지역 스킬을 적중시킬 수 있어요. 좀 뒤에 나대는 녀석이죠. 뒤에서 이번 패치에서는 상대가 오리아나에게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 오리아나를 처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달렸습니다. 그게 방어력 4밖에 없나? 마방 4. 이게 끝인가? 2라든지 좀 다른 거 너프 방안이 있을 텐데. 이거 끊었고요. 조이 기본 지속 효과 반짝반짝의 피해량이 모든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W 주문 도둑의 피해량 개수가 줄어듭니다. 얘는 딴 거 없다니까. 수면 방울을 너프해. 딴 거 필요 없어요. 수면 방울을 너프하란 말이야. 그게 개사기라고. QW는 뭐 솔직히 그다 치고 씨. 얘는 이제 발매 후에 계속 너프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스킬 세팅을 딱 갖고 와가지고 개사기였어요. 이제 나오자마자 너프만 당하고 있는 녀석인데 이번에도 너프가 됩니다. 조이가 스킬을 적중시키지 못했을 때에도 상대에게 입히는 피해량은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지속 효과 패시브에서 날아가 별똥별 날아가는 별똥별 이것도 너프 싹 너프 시켰네요. 주물력 계속 32에서 20% 야 되게 센나봐. 그 뭐냐 리치베인 같은 효과죠. 패시브 평타가 그거를 싹 너프 시켰다. 너무 셌다. 못 맞춰도 그 다음에 W 주문 도둑 개수가 또 15% 너프 엄청나게 줬다 뺐다 하네. 엄청나게 줬다 뺐다가 근데 개셌다. 너무 셌어 조이가. 일단 나오면 짜증나면 나오면은 내 수면방울이 너무 열받기 때문에 이즈리얼 같은 녀석이야. 이즈리얼도 이제 열받는데 비전 이동이 사기잖아요. 얘는 수면방울이 사기지. 각자 시그니처 카드가 있어. 더 너프 당해라 이씨. 킨 우리의 닭둘기 요새 탑라인에서 이제 실직이 됐다가 원래는 얘가 원딜러로 구성이 됐었대요. 원딜러로 이제 좀 이제 변화무쌍한 원딜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얘가 맨 처음에 원딜러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실직이 됐어. 어? 나보다 다른 놈들이 훨씬 좋잖아 하면서 이제 탑으로 보내줬거든요. 미드라이너나 탑으로 보내줬는데 이제 어느샌가 이제 탑으로 이제 자리 잡힌 어느샌가 이제 탑라이너가 돼버린 킨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프가 됐네. 라인전 나오면 되게 세요. 말도 안 되게 세. 말도 안 돼 강하거든. 그래가지고 공격력을 너프 됐습니다. 공격력을
퀸이 순간적으로 입힐 수 있는 피해량은 발로의 이동속도보다 더 폭발적입니다. 순간들도 세요. 그래서 적의 입장에서는 퀸과 발러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날라오면 죽어야 돼. 막 꼬꼬댁 하면 날라온단 말이야, 발러가. 그러면, 아, 뒤졌다.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 아, 뒤졌구나. 야, 대처할 시간이 없다는데 공격력 0.6 너프가 끝이야? 말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응? 대처할 시간이 없다는데 0.6 너프는 좀 1도 아니고. 0.6 너프로 대체가 되나? 이거밖에 너프 안 했어? 아주 미량하게 너프했고요. 우리의 치킨걸 딸리아 정글퀸이죠. 정글퀸 원래는 미드라이너인데 참 기기한 게 사람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얘가 맨 처음에 정글로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이제 미드라이너 굳건한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글로야. 참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W 지각 변동에 재사용되기 시간이 낮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R 바일 수살벽이 시야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맞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요새 다른 애들 시야 많이 막았잖아요. 트론들 기둥 같은 것도 이제 부시했으면 시야 안 보이고. 무슨 바위한테 눈이 달려있어. 궁수면 맵이 다 보이잖아요. 거의 맵패급인데 이제 시야를 안 준대요. 이거 좀 크네요. 맵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달리아의 공격력은 너무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를 조정한 한편 궁극기 벽에 숨겨져 있는 능력 일부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벽시야가 없다 합니다. 벽시야가 없다. 이동속도 5너프 이건 크다. 이동속도 5는 되게 커. 2석 5너프 되고요. W 지각변동 쿨. 이 W 이거 똥침이라도 이러면 똥침? 개사기입니다. 12초에서 아 그래 이런 건 좀 좀 됐네. 초반 탈리아가 막을 수가 없던 게 너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1레벨 16레벨이다. 16초면은 좀 오래가죠. W를 보통 이제 마지막에 치잖아. QEW전에 달리아가 16초다 쿨이 이제. 그 다음에 궁시 안 밝혀주고요. 어! 우리의 트로그졸 잔달라 트롤 Q 깨물기의 기본 피해량이 높은 스킬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좀 많이 셌어요 트런들이. 많이 셌어. 좀 왜 이게 죽어? 직공 트런들이 좀 많이 셌어요. Q 깨물기의 피해량 개수가 높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하고요. 흡수 시간이 감소합니다. D를 올리라는 거구만. 트런들은 공격력을 올리지 않아도 전투에서 너무 강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잠재력은 또 뭐야? 뭐 소년시대 주인공이야? 소년 만화 주인공이냐고. 잠재력은 또 뭡니까? Q 깨물기 야 떡하락했네. 40 불렀어요. 엄청난 너프인데? 야 40이야! 보통 큐선 맞잖아 보통. 40이면은 꽤 큽니다. 40이나 너프됐어? 공격력 개수 대신 공격력 개수 올렸으니까 AD 딜템을 가세요. 딜템을 올려라. 여기 잃어버린 거는 개수를 옮겼네요. 흡수 지속 시간 이것도 좋았는데 아 5초밖에 안 된다. 이제 정확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적재적소에. 자 그리고 이제 고인담이요. 아 이런 캐릭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제 장인들 사이에서 내려주는 극비 극비 캐릭터입니다. 거의 비급이야. 제드의 비급 같은 겁니다. 극비급 캐릭터 고인담이요. 살아있었구나. 이게 끝이야? 야 이게 끝이야? 이 회전백의 재사용 데이션이 야 증가한데 이거 너프 아니냐. 어? 야, 트린다면 셌어요? 아니, 뭔 헛소리야, 이건 또. 너프 됐네. 야! 사양이 아니었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혼돈을 빚게 죄송해요. 아, 이게 너프라고? 8.13 패치의 상향으로 트린다면 적을 추격하는 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 아니, 뭔 개소리입니까? 강화됐다고? 지금 해외에서는 AP 트린다미어가 세요. 아, 그래? 아무리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쓰레긴데? 아무튼 너프됐어요. 아, 아무튼 너프됐습니다. 회전배기가. 아니, 떡상 하려고 하나? 얘를 왜? 너프시킬 애 많잖아. 이즈리얼도 있고. 얘를 왜? 아무튼 너프됐어요.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담이요. 피즈! 얘도 좀 많이 세요. 피즈는 근데 잘못 건드리면 너무 세죠. 저번 패치 때 떡상 했잖아요. 저번 패치 때. 저번 패치 때
막 더덕더덕 부서져가지고 세졌어요. 막 W도 사용되고 뭐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졌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뺏어오는 라이어식 패치 다시 뺏어옵니다. 너무 쎘대. 지난 패치에서 야 그럼 니들이 적당히 상향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약간 지나친 감이 있어 형.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약해시켰어요. 주물력 개수 10% 너프고요. 적중시 주물력 개수 5% 너프. 얘네들은 근데 핵심을 몰라. 이것도 이건데 저걸 없애야 됩니다. 그 뭐냐 십간동이라고 올라타면은 무적인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삼치창이 이게 올라 삼치창이 올라타면은 무적이 돼. 광역기 피하고 뭐 카스 궁도 피하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분명히 땅에서 발을 떼고 있는 것 뿐인데 무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좀 너프해야 돼. 그 재롱 장치를 피즈를 좀 이제 상향시키려면 딜을 그대로 올려줘야 돼요. 딜을 올린 다음에 피즈 2가 무적 판정 없애야 된다 진짜. 2는 그냥 이제 방어력만 좀 줘야 돼요. 아 올라타니까 회피율 같은 거 차라리 그런 건 회피를 줘야 돼. 회피 무슨 뭐 무적을 줍니까. 이 공간이야 아공간으로 가. 재간둥 있으면은 방어력을 올려주던가 회피율을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마법만 올려주던가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궁극기 궁 10% 10%씩 너프 됐네요. 궁극기는 10%씩 너프 약간 너프가 됐습니다. 헤카림. 헤카림이란 캐릭터 있었죠? 얘도 좀 안 보이는데. Q. 회오리 베개의 기본 배량이 높은 스킬 레벨에 증가합니다. 얘도 안 보인 지 진짜 오래됐다. Q. 회오리 베개의 배량 개수가 증가합니다. 얘가 맨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아, 헤카림 시대가 왔다고. 애들아, 이거 봤냐고. 포식자 헤카림 미쳤다고. 그래서 그냥 떡상할 줄 알았어. 야 이거 포식자 나오면서 날아오르겠구나. 날아올랐어요. 아주 잠깐 날아올랐어. 포식자 헤카림 패시브랑 개꿀이다. 근데 안써. 근데 안쓰더라고. 헤카림은 성재에 상당히 약한 상태지만 상향에는 신중을 가하려고 합니다. 헤카림의 초당 피해량을 좀 증가시키면 게임 중방에 한방에 강력한 괴물 취급을 받는 대신에 꾸준한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Q만 약간 상향시켰습니다. Q만. 그래도 좀 세졌네요. 좀 보이겠네. 그래도 가끔 보이겠네요. 탱카. 최근 탱커들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탱커 챔피언들의 스킬 내구력을 강화시켰어요. 탱커 요즘 좀 안나오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딜라스. 노딜러스라? 얘가 상향됐냐? 노딜라스 반갑구만. 제가 개인적으로 노틸 좋아하는데. W 타이탄 분노의 기본 보호막이 낮은 스킬 레벨에서 다소 감소하고요. 높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합니다. W 타이탄 분노의 보호막의 최대 재력 개수가 높은 스킬 레벨에서 감소하고요. 쿨감 위주로 너프가 됐네요. 아니 상향됐네. 쿨감 위주로. 기본 보호막. 보통 서포터로 탑은 모르겠어요. 탑도 마찬가지 겁니다. 보통 W 선말해요. W 선말할 때 좋고요. 보호막 최대 재력 개수. 최대 체력 개수는 좀 너프가 됐네. 보호막은 17% 5% 아니 4% 너프 됐네요. 근데 이거보다는 기본 보호막이 크니까 기본 보호막이 중요해. 기본 보호막 어차피 초반부 싸움이거든요. 서포터는 초반부 레벨을 그렇게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초반부 싸움이야. 지속시간은 너프. 아 지속시간 너프는 아까운데 야 재사용되는 시간이 와요 해잔데? 이거는 제가 감히 말해주겠습니다. 이번 탱커 라인 중에서 이제 탱커 라인은 든든하게 알리 그런 애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심스럽게 노틸러스도 여기 낄 수 있어. 쿨감이 정말 중요한데 그 12초면 대박인 겁니다. 12초면은 엄청나게준 거야. 거의 무한 W 가능할 거예요. 무한 W. 쿨감이 이게 좀 되면은 한 8초 7초인데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거의 좀 잘 될 것 같다. 근데 아 지속시간이 좀 아쉽네. 지속시간이 좀 근계 해자였는데 지속시간 4초 너프는 약간 크다. 재사용되기 시간이 좀 큰데 원래 노틸이 좋았던 점이 이거예요. W를 계속 킨 상태가 가능했습니다. 킨 상태가 무한 W였어요 원래. 그게 좀 이제 좀 줄어든다. 그게 좀 줄어든다. 중요할 때 켜라 그런 거겠죠. 중요할 때. 아무튼 좀 상향입니다. 람머스 몸마라 웅크리기에 추가 방어력과 추가 마법효과 증가합니다. 이걸 이런다고 쓸까 얘를? 가끔 쓰는데 단 10% 10% 상향 5% 상향
애매하네요. 정글로인데 애매한 람머스입니다. 람머스라 얘는 서포터가 안되지. 레오나, 레오나 W20 재사용 대기 시간이 높은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아, 이제 레오나 스킬은 Q 빼고는 이제 레벨 올리면은 다 이제 쿨감이 있네요. W가 원래 고정이었는데 오, 선마는 느낌이 있습니다. 10초면은 좀 이제 W를 많이 쓸 수 있겠어. 레오나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다.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 가능. 아, 그 다음에 우리의 사이온입니다. 사이온 이런 캐릭터 있었지. 마세이 한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서포터입니다. 이가 너무 좋아서 유성권의 거의 창시자죠. 젤리의 유성권의 창시자입니다. 유성권 정말 재밌었는데 얘들아 하하 받아라 하면서 이제 라인전에서 이만 쓰면 애들이 좋아 죽었는데 너프드더니 고인됐었죠. 라탑 라이너로 이제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 유닛처치 체력 증가량 1업, 대형처치 5업. 돼지로 바뀌었네요. 돼지로. 아이고 우리의 에무 아닙니까. 얘는 이제 진짜 고인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람모스가 더 많이 나와. 우리의 에무무 이제 이 짜증내기의 기본 지속 효과가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에 따라 강화됩니다. 뭔 소리지? 추가 피해량 감소. 아 이제 방어력을 더 준다. 근데 암무무는 보통 딜로 많이 갑니다. 암무 장인들도 그런데 방템을 안 가요. 극딜 갑니다. 극딜 미라인데 이제는 탱이다. 라이엇에서 정해줬네요. 라이엇에서 탱이다. 탱 가라. 암무는 이제 방템 안 가지. 옛날 되지 않았나? 막 조냐 올리고 막 그래. 무무는 딜 가요. 근데 여기다 이걸 왜 줬냐? 차라리 딜을 좀 더 줘가지고 암살 암무 가지. 암살 암무. 피해량 감소 좀 붙었네요. 기본 피해량 감소. 신규 피해량 감소도 생겼고요. 우리의 켄츠 로아. 켄츠네요. 채찍의 둔화 지속시간과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하고요. W 지보 삼키기의 지속시간이 높은 레벨에서 감소하고요. W 삼키기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대폭 증가하고요. W 만화 소모량 감소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습니다. Q는 너프네. 이건 Q는 제라 형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두달 지가 시간이 2초에서 1.5초. 약간 이건 너프인데 쿨감 1초는 좋습니다. 쿨감 1초. 근데 이게 더 좋아. Q는 약간 너프라 보시면 되고 W가 사용된다 보네. W가 W 삼키기 지속시간 에? 4초? 고정이야? 6초 동안 있는게 좋았는데 4초 고정이고요. 적에게 사용시 지속시간 아군에게 사용시 절반. 그대로 3초가 아니라 이제 2초겠네. 재사용되기 시간 어? 야 쿨 이거 너프인데? 야 이거는 상향이 아니라 너프잖아. 어? 쿨이 늘었다. 야 쿨이 엄청 늘었어. 쿨이 개 늘었어요. 형 좀 W가 좋다 보니까 쿨이 6초나 증가했네. 어? 뭐야 두꺼비 누가 써? 적에게 사용시 적에게는 절반. 만화 소모량은 만화 소모량은 좀 줄여줬네. 만화 소모량 근데 안쓰죠. 이게 짤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짤짤이 사킨치는 한 방인데, 아무튼 좀 봐봐야 할 것 같은데. 1렙 W가 쿨이 28초입니다. 럭스 궁이야. 1렙 W가 쿨이 28초면은 미친 거예요. 못 써. 한 번 딱 쓸 수 있어. 한 번. W 빠지면 죽어야 돼. 28초는 너무 긴디? 28초야, 1렙에. 보통 지금 서포터 켄치 하시는 분들 Q선마 한단 말이에요. Q선마. Q선마에서 라인전 강화한 다음에 W 찍는데 이제는 W선마 해야 돼. W선마 안 하는 순간 서포터를 못해. W선마를 해라 그런 것 같아. 라이엇이 켄치 너네들 너무 공격적이야. W선마에서 이제 아군이나 먹어라. 이제 Q선마 하면 안 돼요. Q선마 하면은 그래서 Q를 줄여준 것 같습니다. 1렙 28초면 너무 심하지? 켄치였고요. 룬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폭발적 피해 관련 룬. 현재 룬 시스템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폭발적 피해는 물리관 동료가 게임 진속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너무 센 걸 너프시켰습니다. 뭐? 설마 유성공과 콩콩이가 너프된다고? 안 돼! 콩콩이! 기본 피해량이 낮은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아, 내 짤짜리가. 아, 젤리 짤짜리. 기본 보호막 효과가 낮은 레벨에 증가합니다. 짤을 그만 쳐놓고 아군에게 걸어라. 그거 같네요.
콩콩이 약간 너프. 감전. 아 근데 감전은 좀 많이 셌어요. 감전은 이제 미드라이너잖아. 아니 이게 죽어가면 다 감전이야. 아시죠? 어? 이게 뒤져? 보면은 감전이야 다. 좀 많이 셌어 진짜 감전은. 기본 피해량과 피해량 계속 감소합니다. 이게 뒤져가면 다 감전이었어요. 좀 너프 많이 됐고요. 많이 됐네. 추가 공격 개수 10%. 기본도 20 너프. 적응력 5%. 재사용 대기 시간 은 상향. 재사용 대기 시간은 상향이에요. 짤짤이로 넣어라. 그런 거 짤짤이로. 교전을 많이 해라. 그런 거 같네요. 1렙이 보통 50이었는데 절반 줄었고요. 짤짤이로 많이 넣어라. 그런 거 같습니다. 키미남. 이동 속도로 증가하는 적응력 능력치가 감소합니다. 이걸 왜 너프 시켰지? 이거밖에 들 긴 없긴 한데 많이 너프 됐다. 공격력 9.6이었는데 이속에 6%로 주물력은 6% 너프. 많이 너프 됐네. 기미남이라. 피어라 난방 기본 피해량이 낮은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이야, 이것도 조건도 빡센데. 이게 조건도 빡세잖아요. 매복이나 은신 돌진 뭐 그거 써가지고 한방 때리는 건데 조건도 빡센데. 돌발 일격 물리관 동력과 마법관 동력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너프 왔네. 너무 좀 셌나봐. 3, 2 너프. 관통력이 너무 셌나봐요. 너프 됐습니다. 주문장력 기본 피해량과 재사용 대신에 감소합니다. 주작 일명 주작인데 서포터들이 주로 많이 들죠. 저도 많이 드는데 이거 좀 안 들어요. 후져가지고. 근데 10초면은 좀 쓸만하네. 10초면은 딜이 너무 낮네요. 안 쓰겠네요. 수고하세요. 딜이 절반인데? 야! 야 절반 깎으면 어떻게 해. 안 그래도 후진거 이거 후진데? 이건 후져요. 주문장력은. 근데 딜 절반 너프야. 딜쪽 룬이 많이 너프됐습니다. 딜쪽 룬이 소환사 주문. 어? 힐도 너프됐냐? 재사용 힐 뭐지? 상향인가? 재사용 대신 시간이 감소합니다. 8.6 상향됐네. 자 원딜분들 제발 힐을 드세요. 제발 힐을 드십시오. 끝에 그만 들란 말이야. 이거 원딜 상향이네. 바텀 나도 상향이야. 좋은 선택이구만. 8.6 패치 당시 회복은 중간 꾹률이 너무 셌고 이에 따라서 쿨을 늘렸어요.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원딜로와 중단은 모두가 테를 쓰게 됐고 메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힐을 돌리려고 합니다. 줬다 뺏기? 라이어트 줬다 뺏기. 그래 힐 좀 상향시켜줘야지. 원딜들이 힐을 안 들어. 요새 좀 들긴 하는데 텔을 많이 들긴 하죠. 텔 드디어 힐 많이 들겠구만. 힐 개꿀. 아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네요. 소환사 레벨 이제 게임 로비와 휘장에 테두리에 장착되고요. 게임 종료 로비 사전 구성 팀으로 할 때는 한 번 더 하기 버튼 위가 표시됩니다. 이거 됐고요. 이번에 나올 스킨 크로마들이에요. 메카 아우레리안 소울. 메카틱하네요. 마피아 브라움 이거는 사야 된다. 메피아 브라움. 요거는 상당히 겐지가 나. 메피아 브라움 이건 사줘야죠. 그 다음에 우주 스킨 3개인데 뭐야 이건 또. 우주 마법사 룰루 이건 안 사요. 이거는 예쁘지가 않나요. 않네요. 이거 사더라도 아마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귀여운 룰루장이 얼굴을 가리면 어떡해 얘들아. 응? 얼굴을 가리면 어떡해. 얼굴을 가려. 이씨. 우주의 우주 짜장 이거는 좀 간지가 나네. 우주 짜장은 우주 짜장 룰루 얼굴에 가면 써가지고 별로야. 얼굴이 귀여운데. 우주의 여왕 킹시. 애쉬는 스킨이 진짜 많이 나온다. 애쉬가 잘 나가나봐 스킨이. 얘는 뭐 사랑의 추억자 뭐 다 있어요. 여왕 있고 스킨 겁나 많네. 또 생겼어? 애쉬 스킨 또 나왔구요. 이번 패치 내에 다음과 같은 크로마들이 생겨요. 크로마도 예상되어 있네. 메카 아우레리언 솔. 이게 라이엇이 이제 취향 저격 제대로 알아. 색깔 핑크가 가신 걸 알고 있구만은. 핑크 솔 이거는 에반게리온 색깔이고요. 핑크 간지지요. 상남자 핑크 아니냐. 핑크. 어이구. 브라우니. 아 근데 핑크 색깔이 건 좀 아쉽네. 브라우니 보라색이 좀 간지가 나네. 보라색이. 보라색이랑 핑크 좀 예쁘긴 합니다. 보라 핑크. 아 근데 방패가 핑크인 게 좀 너무 간지인데. 핑크 방패라. 예쁘고요. 핑크 방패.
저는 이거 두 개 좀 쓸 것 같습니다. 보라돌이랑 핑크색. 형, 벗은 게 제일이야. 야, 원래 기본 스킨도 많이 헐벗고 있는데 벗은 걸 왜 또 사, 얘들아. 기본 스킨이 보통이라고. 어? 기본 스킨이 벗고 있어요, 브라움은. 옷을 얘는 입혀놔야 돼. 기본 스킨이야, 이거. 어디 보자. 룰루. 아, 그래요. 룰루 이거 가면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얼굴이 어디 갔습니까? 룰루장한테 왜 가면을 껴놨어? 우주 짜장. 야, 이거는 좀 제다이야? 제다이. 좀 간지가 상당히 나네요? 와우. 칼이 멋있다? 오. 이건 좀 멋있습니다, 짜장. 오. 어유. 우주형, 애쉬. 애쉬는 잘 모르겠다. 망토가 좀 이제 프리즘 색깔인데. 애쉬는 예쁜 스킨이 워낙 많아가지고. 프로젝트 애쉬도 멋있고. 나와봐야 할 것 같아, 애쉬. 이렇게 여러가지 크로마가들이 나왔네요. 그 다음, 나마리 상님이 또 돌아오면, 돌아온다 합니다. 이것저것 젤리와 함께 알아본 젤리의 8.16 배치노트 브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젤리의 브리뷰였습니다. 깟! 깔끔했구요. 리메이크 누누 영상 이거구만. 오. 팔이 네 개다. 오. Did you see that one? Really? We can wish for anything we want? Ooh, then what about? Yeah. Look at it. All your favorite ones. Roasted Raptosaurus. 해태잖아. Egg popsicles. 설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큐를 챔피언 쓸 수 있나봐. Maybe not that. Oh, what if we made a snowman? Woo, you're right. That was close. I know. Let's have the biggest. 야, 드디어. 드디어 누누가 이제 던집니다. 위에 있는 애가 원래 누누가 전부 다 했거든요. 누누가 막 퇴퇴 그랬는데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 드디어 던지네. 얘 혼자 다 했는데 드디어 역할 분담합니다. 눈덩이 던지기가 있고요. 속박이 있습니다. 야, 뭐 이상한 것도 있다. 뭐야 이거? 딱 봐도 사기인데? Help people in need. 뭐 세주안이처럼 그런 것도 있나봐. 사기 같다? 주문 똑같네요. And save the day. I wish we could choose more than one thing, Willem. 누누는 상대방 거 가져간 거겠지? 누누라고 합니다, 누누. 이상해, 스킬셋이 괜찮네, 스킬셋이.